이번 카라반 살롱에서 가장 많이 주목받고 있는 차량 중에 한 대인 크나우스의 투어러 CUV라는 차량을 한번 보려고 왔는데요. 지금 보이는 차량은 현재 프로토타입 버전이고 양산형 차량은 2023년 3월에 출시된다고 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출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거의 완성형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차량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위쪽에 확장되는 루프라고 볼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서도 정확히 높이가 안 나와 있어서 여기 와서 여쭤봤는데 완전히 낮췄을 때 높이가 2.13m고 높였을 때 높이가 2.9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13m면 국내 대부분 지하주차장에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유저분들도 정말 좋아하실 만한 차량인데 국내 수입만 된다면 큰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붕을 높이는 것들을 보면 아주 견고하게 돼 있고 전체 높이가 다 올라가서 가장 낮은 쪽 높이가 1.9m 정도라고 하니까 실내 생활 하시는 데는 대부분의 분들은 불편함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전체 길이가 안 나와 있었는데 전체 길이는 5.88m 정도 되는 차량이라고 하고요. 베이스 차량은 폭스바겐의 블리라는 차량이고 T8.1이라는 차량이라고 하는데 그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 한번 보면 안쪽에 지금 10kg 정도 되는 가스 들어갈 것 같은데 아마도 난방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고요. 여기 모든 것 다 양산형처럼 제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내부 수납 공간인데 차량 사이즈가 5.88m라서 그렇게 큰 차량이 아닌데 수납 공간도 충분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캠핑용품들 수납하시고자 하는 분들 괜찮게 수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양쪽에 모두 다 레일 설치가 돼 있는데 레일이 끝까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서 짐들 묶으실 수 있게 돼 있고 지금 보이는 고리 같은 것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아웃도어 장비들 넣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높이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아서 자전거 이런 것이 들어갈지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사다리가 제공되고 있고 위쪽에 어닝 펼 수 있는 어닝봉 제공되는데요. 사다리가 왜 여기 있는지 제가 좀 물어봤는데 사다리가 안쪽에 침대에 올라갈 때 쓰는 거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프로토타입이라서 그런지 이런 레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쪽에 있어야 되는데 사다리가 여기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 좀 특이한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카세트 토일렛 그리고 옆쪽으로 또 공간이 있는데 아마도 수납한 공간 같은데 여기는 지금 잠겨 있어서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것도 마음에 드는데 투어러 CUV의 뒷모습이 상당히 예쁜 것 같아서 이 뒤쪽 LED 라이트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구성이 상당히 예쁘게 돼 있다고 느껴집니다. 여기 가장 혁신적인 부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혁신적인 부분이고요. 원래 침실 공간을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면 여기를 샤워 공간으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고 나면 안쪽에 이렇게 샤워 공간이 마련이 돼서 침실 공간을 잡아먹긴 하지만 이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큰 샤워실을 쓸 수가 있고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화장실 공간이 이렇게 마련돼 있어서 화장실을 또 자연스럽게 쓰실 수가 있고 씻으실 때만 이렇게 올려서 사용하시게 되면 정말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혁신적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밀어 넣어서 사용할 수 있고 화장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엄청난 큰 장점입니다. 투어러 CUV가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이런 혁신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접게 되면 이렇게 완전히 내려가게 되고요. 막아주시게 되면 침실 공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확장을 하게 되면 침대 공간이 전체 위쪽에 생기게 되는데 크기가 2m에 1m 40 정도 된다고 하니까 더블 베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 침실 공간을 크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거실 공간은 이렇게 네 분이서 둘러앉아서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충분히 나오고 여기가 이제 주방 공간인데 주방 쪽에 보시면 이렇게 2구 가스레인지 그리고 싱크볼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하부에 이렇게 수납함들 마련되어 있고 조명 깨끗하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수납함 공간이 지금은 열어둬서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안쪽에 이렇게 수납함 접근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뒤쪽에 지금 침실 공간 보이실 텐데 침실은 1.9m에 1.5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정말 큰 사이즈 침대라서 네 분이 주무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 전체를 보시면 이렇게 옆쪽에 이렇게 레일이 둘러져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선반 같은 것을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실 수 있는데 바깥쪽에서 가방 같은 거 보여드릴 텐데 위로 올려놓으셨다가 차량을 내렸을 때는 밑쪽으로 이렇게 가방을 붙일 수 있도록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바깥쪽에 이렇게 가방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선반 위에 이렇게 올려두셨다가 지붕을 접은 이후에는 밑으로 내려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붕을 폈을 때 그리고 접었을 때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가방까지 제공된다고 합니다. 정말 혁신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간 차량이고 네 분이서 편하게 주무실 수 있고 생활하실 수 있고 가격도 예상 가격이 전체 모든 걸 다 했을 때 8만 유로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국내에 들어오면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 꼭 누군가가 수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나우스 투어러 CUV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어진 정보와 시간이 부족해서 많은 정보를 드리진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이런 매력적인 차량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만든 영상이니까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